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국 친구들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도와주시는 아빠, 엄마에게도 주님의 힘과 건강으로 채워주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들을 미워하고 신통 부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기억해서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많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됐죠? 좋아요. 말씀 속으로 슝슝! 여기 천국과 지옥에 있어요. 친구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야!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딩동댕!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갔을지 한번 잘 볼까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울긋불긋 멋지고 부들부들 고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아서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어요. 어느 날 먹다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자의 큰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찢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배가 고팠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흘린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어요. 몸에는 피부병 때문에 너무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하나도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자는 아주 아주 뜨거운 불타는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너무 괴로웠어요. 우와! 부자가 눈을 들어 저기 먼 곳을 보니까 나사로가 보였어요. 나사로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행복하게 안겨 있었어요. 부자가 그것을 보고 크게 소리쳤어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봐주세요!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목을 시원케 해주세요. 이 불구덩이는 너무 뜨거워요. 으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너의 마음대로 누리고 너의 뜻대로 살았다. 친구들, 들었나요?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그래서 불쌍한 나사로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나사로는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된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어 아무도 여기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면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저의 다섯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 돌아가면 제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저의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자야,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부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가야 저희 형제들이 놀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다시 산 사람이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를 위해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요. 우리들이 가끔씩 예수님 말씀을 잊고 죄를 짓거나 예수님 말씀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모두 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임을 꼭꼭 기억해요. 이 시간은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재미있고 신나는 말씀 놀이를 해볼 거예요. 하반기 주일 말씀 놀이책 2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자,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오늘의 주일 말씀 놀이는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오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부록의 부자와 나사로, 천국 그림, 빨간색 색종이, 가위, 풀. 지금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부록의 부자와 나사로 천국 도안을 오려주세요.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 도안 뒷면에 풀칠하는 곳과 천국 그림에 풀칠하는 곳을 같은 모양으로 맞춰서 붙여주세요. 세 번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복습하며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번째, 그림 카드 뒤로 넘겨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섯 번째, 뒷면 십자가에 빨강색 색종이를 찢어 붙이며 이야기해보세요. 다 완성한 친구들은 완성한 것을 들어보세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제 완성한 것을 들고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사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이 우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